환자들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닭을 먹어요? 구강유산균 효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잇몸 질환을 예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닦자고 하는 겁니다. 세균막은 눈에 안 보이죠? 1순위로 따지면 올바른 방법으로 쓴다면 전동칫솔은 되게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분들의 숫자가 별로 없는 게 문제죠. 보통 우리가 칫솔을 들고 이를 닦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글다게 닦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닦죠. 그런데 전동칫솔을 대면 와 이렇게 닦습니다. 분당 3만 번, 4만 번을 움직인대요. 1분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칫솔털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잇몸이나 치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바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로만 쓴다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전동칫솔은 방식이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전동칫솔이 이렇게 생긴 거죠. 동그랗게. 그래서 이 동그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도는 게 아니고요. 전동칫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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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답니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서 쓸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칫솔처럼 생긴 겁니다. 얘는 정말로 칫솔처럼 칫솔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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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닦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털이 움직이니까 닦이긴 하겠죠. 자, 이에다 대고 이를 한번 제가 손으로 닦아보겠습니다. 90도 그렇죠? 약간 잇몸 쪽으로 45도 이에다 그대로 대면 밀착 여기서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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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는 건데 전동칫솔은 내가 움직이는 이 동글동글한 것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이에다가 대고 잇몸 쪽으로 기울이고 이에다 댄 다음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에다 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옆에 쪽으로 가만히 대고 이 전동칫솔을 들이면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게 맞아요. 치아 하나다 한 2초에서 3초 정도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러고 닦고 있거든요. 그럼 다쳐요. 그래서 전동칫솔 사용할 때 1번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치아면에 올려만 놔라. 두 번째는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대고만 있으랍니다. 전동칫솔은 이렇게 올려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칫솔이 얼마나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머리통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크면 나쁜 칫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커요. 전동칫솔치고는 너무 큽니다. 또 얘도 보시면 얘도 머리통이 커요. 얘는 상대적으로 동그랗게 생겨서 머리통이 좀 작아요. 머리통 작은 놈이 잘 닦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칫솔은 이렇게 보시면 얘는 머리통이 더 작아요. 그래서 머리통 작은 전동칫솔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돌아가는 방식과 칫솔모가 이렇게 떠는 방식을 따지면 이렇게 떠는 방식을 보통 음파 칫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식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파 방식으로 머리통이 작은 걸 사세요라고 보통 권하고 있고요. 머리통이 작아지다 보면 전동칫솔에 이렇게 작은 머리통이 꽂히기도 해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전동칫솔이긴 하죠. 근데 이건 좀 비인간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가급적이면 머리통이 작은 전동칫솔을 사시면 좋겠다. 또 다른 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칫솔 털이 이렇게 뻣뻣한 거 말고 좀 보들보들한 걸 사시면 좋겠다. 칫솔 털이 부드러워야 사실은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좀 적게 준다는 거죠. 전동 칫솔도 일반 칫솔을 고르는 것과 고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머리가 작고 칫솔모가 평평하게 잘려져 있고 부드럽고 사용 방법은 보통 타이머가요 2분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동 칫솔을 써보니까 2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짜리 타이머가 있다면 4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랫니에 2분, 윗니에 2분 이러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하면 너는 쓰니라고 물어보는데 예, 저는 전동칫솔을 씁니다. 아침에는 보통 전동칫솔을 쓰고요. 왜 전동칫솔을 쓰냐? 빨랑 닦으려고요. 손으로 닦으면 대략적으로 한 10분 이상 걸려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동칫솔은 4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팔 아플 일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대고만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전동칫솔은 연령대가 올라가면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을 들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아 10분씩 팔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움직이기에 조금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전동칫솔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꼭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제품인지 검증도 한번 받으시면 좋겠고 칫솔털은 괜찮아요. 이거 너무 뻣뻣한데? 다른 거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맨 마지막 얘기. 건강을 위해 쏜 도구에는 가성비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전동칫솔이 이렇게 몸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체가 있고 여기에 머리를 꽂아서 쓰는 건데 이 몸체에 진동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떨어? 3만 번이나 떠네? 좋은 거야? 그리고 도장을 땅 찍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전동칫솔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3만 번씩은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꽂았을 때 어디가 3만 번 떨어야 되죠? 여기가 3만 번이 떨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값비싼 건 여기가 안 떨어요. 손만 떱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셔야 끝부분에 칫솔모가 떠는 데까지의 모든 실험 과정에 검증이 된 제품을 사는 거지, 실제로 공장에서 얘가 3만 번 떨어요, 우리 건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품을 사시면 효용성은 매우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일정 부분 투자된 돈만큼 우리가 지불을 해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1순위로 따지면 치간 칫솔입니다. 2등은 칫솔이고요. 3등은 치약이죠. 실은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 어렵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도구입니다. 일단 두 가지 도구가 전부 다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을 닦아보겠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닦을 때 뭘 닦는 거냐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닦자고 하는 겁니다. 세균막은 눈에 안 보이죠? 세차장에 갔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프로드에 갔다 온 차입니다. 이걸 닦으려고 500원짜리 동전을 막 셀프 세차장에 집어넣으면 처음 주는 게 고압 세차건이라는 걸 줍니다. 이걸 주면 물을 쫙 뿌리죠. 그러면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요. 세차가 끝났다. 집에 가자. 아무도 없죠. 가서 깨끗해진 표면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손을 대는 순간 떼국물이 쫙 흐릅니다. 이게 워터픽이에요. 밖에 붙어있는 진흙은 떼어낼 수 있지만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은 전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터픽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붙어있는 큰 덩어리를 빼는 거라 이건 이쑤시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물쑤시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워터픽은 개인적으로 그거 쓰실 시간에 치간 칫솔을 쓰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실은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리인데 기계적으로 치아 표면을 이렇게 긁어서 닦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한테 청소하라고 도구를 주는데 실향가닥을 주고 이걸로 닦아 하는 거하고 빗자루를 주고 닦으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잘 닦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는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한참 더 위쪽에 있습니다. 대신 사용할 때 치아마다 구멍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멍마다 다른 사이즈를 쓰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다른 거는 너무 이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치간 칫솔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는 치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치실을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을 예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0%가 기계적 세정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세정이라는 건 칫솔질, 치간 칫솔이라는 얘기예요. 그 90%를 제외하고 나머지 10%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게 관심 많으신 닭을 뭐 써요? 구강유산균 효과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으른 존재랍니다. 여기 90%가 있어요, 정답이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 10%에 매달려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글은요, 세균을 죽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다 죽인대요. 좋은 균도 죽이고 같이 사는 나쁜 균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기적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항의약품을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쓸 수 있다,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가 가글을 추천하지 않은 1번의 이유는, 아유 오늘 가글 했으니까 자자, 이러곤 칫솔질을 자꾸 안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이 가글에 하고 나면 사람들이 세균이 죽었는지 알겠어요? 그걸 느낌으로 느끼게 해줘서 화한 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알코올이 들었대요.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일단 순간적으로 화한 느낌이 나고 상쾌하지만 입이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에 처박혀있는 음식물이 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과의사가 정말로 10%의 화학적인 부분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쓰시고 나머지는요 90%에 집중하셔라. 칫솔과 치간 칫솔에 집중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일단 미백 치약으로 얘기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돌가루가 많이 들은 겁니다. 빡 문질러서 이빨 표면을 깎아서라도 희게 보이게 만들어주겠다.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건데 참 다행스럽게도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의 수입이 안 돼 있어요. 국산 치약 중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마제 많이 들어있는 거. 가끔 수입 치약 중에 흡연자를 위한 치약이라든가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치약이라든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하면 안 쓰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착색이 생기면 커피를 줄이시거나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치과에 가서 착색 제거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치아 손상 없이 착색된 건 깨끗하게 닦아드릴 수 있어요. 자, 또 한쪽은 정말 치과에서 미백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진 치약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인데 거품나는 성분이죠. 여기서 산소방울이 나온대요. 그래서 산소방울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때를 잡아서 빼는 겁니다. 옥시크린이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요. 우리 치아가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답니다. 이 구멍 속에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누래지거나 좀 어두워 보이겠죠. 요거를 쏙쏙쏙쏙 잡아 빼는 건데 대략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제일 낮은 농도가 10%랍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쓰는 치약이라든가
모든 미백 제품에는 3% 이상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10%의 미백약, 치과에서 처방해드리는 미백약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이에 딱 맞는 틀을 본을 떠서 만들어요. 그럼 이에 밀착이 되겠죠. 덮어 씌운 것처럼. 거기다가 미백약을 통통통통 차서 딱 끼는 겁니다. 그러면 치아 표면에 완벽하게 붙죠. 이러고 잘 때 껴요. 그럼 보통 하루에 아주 많이 자서 8시간 잔다고 보시죠. 그럼 매일 8시간씩 한 달 동안 쓰면 미백이 된대요. 10%가요. 자, 그런데 3%짜리 치약을 칫솔질하는 단 몇 분 동안 써서 미백이 될까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사실 미백 치약으로 미백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백 치료를 치과에서 받으시고 난 후에 요거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써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백 치약의 인터넷, SNS 광고를 보시면 전 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임상실험이 아니고 광고를 위해서 만든 사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가 조금 노래서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1번으로는 치과에 가서 미백치료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하시면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얀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정치료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여기 이렇게 철길이 깔리는 거죠. 교정장치가 붙고 철사가 지나가는 건 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는 어디 있어요? 뼈예요. 그죠? 윗턱과 아래턱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윗니가 아주 가지런해요. 아랫니도 너무 가지런해요. 씹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씹어요. 그럼 이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얘는 누가 잘못했어요? 바닥에는 뼈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이 골격성 부정교합 중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건 주걱턱이에요. 주걱턱은 이를 다 빼도 주걱턱입니다. 이가 잘 물릴 수가 없죠. 그거는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봐야 돼요. 영구치가 낫느냐 안 낫느냐 상관없이. 그래서 교정 전문의가 보면 얘는 골격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만 하다가 이가 삐뚤어지면 그때 보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얘는 골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주걱턱인데요. 지금 바로 치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4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판단은 엄마가 해서도 안 되고 옆집 엄마가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죠?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의사소통이 될 만한 나이쯤 되면 교정과 의사한테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라는데 국제적으로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래 앞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거. 그게 보통 초등학교 입학할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교정 전문의 검사를 꼭 받으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 했으면 골격적인 걸 뭔가를 좀 더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골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마다 가능한 치료가 있고 안 되는 치료가 있지만 모든 시기마다 가능한 방법들은 다 남아있어요. 나이가 5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80살까지 전 연령이 교정치료가 가능한 연령입니다. 그 유지장치를 치료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옆집 환자들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유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교정치료를 해서 일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이사가 온 거죠. 그럼 얘는 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자꾸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불러요. 얼마 동안 일어나느냐? 이동이 끝난 후에 2년 정도는 재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치료를 시작해서 이를 막 움직여서 여기서 치료가 끝났어요. 그럼 오늘 교정장치를 띄어냈단 말이죠. 그럼 얘를 이 자리에 잘 붙들어 놔야 됩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런데 꼭 붙들어 놓으려면 만약에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면 정말로 하루 종일 열심히 잘 끼고 있어야 되는데 잘 때만 끼고 주머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볼 때만 끼거나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재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정과 의사들이 뒤에다가 철사를 대고 아예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여놓는 철사는 유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테두리에 무언가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상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끼면서 잘 끼고 칫솔질 잘하는 거. 이게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사를 붙였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철사 주변을 닦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년을 정말 어떤 방법이든 잘 잡아놨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 라고 교정치료했던 기억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성실하게 관리는 교정치료가 끝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일반적인 칫솔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원칙을 잘 지켜서 칫솔질 하시면 되고 대신 뒤에 철사가 붙어있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 철사 주변은 조그만 칫솔이죠. 이렇게 머리통이 작은 칫솔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철사 주변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닦지 않으시면 갈 때마다 뒤에 치석이 생겼고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고 유지기간 동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지기간이 끝난 후에 아래쪽에 치아 사이에 잇몸 내려간 구멍이 뚫린 걸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하지만 잇몸뼈가 내려간 사람이 되는 거죠.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랑니는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금니 중에 큰 어금니 뒤에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1대구치, 제2대구치라고 합니다. 큰 이빨이라는 거죠. 사랑니의 공식적인 명칭은 제3대구치예요. 세 번째 어금니라는 겁니다. 이 어금니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똑바로 나오고 위아래가 씹히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랑니가 그 사랑니가 네 개가 다 있지 않고 누군 두 개만 있고 누군 세 개만 있고 이러면 어쨌건 씹히지 않겠죠. 나와도. 또 다른 거는요. 사랑니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누워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죠. 왜 뽑느냐? 예방적으로 뽑는다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사랑니는 아래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제일 많아요. 요 사이에 뭐가 낄까요? 음식물 찌꺼기가. 누가 망가질까요? 사랑니가. 빼버리면 돼요. 얘 망가진 거는요. 이렇게 껴있었으면 얘가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니를 미리 빼지 않으면 써야 되는 앞에 어금니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빼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뼛속에 들어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뼛속에 들어있을 때는 이가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대요. 얘가 잇몸 박을 뚫고 나오면서 막이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뼛속에 계속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와서 터져서 없어져야 될 막이 계속 뼛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문 경우지만 그 경우에 그 막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랑니 머리에 이렇게 풍선처럼 물주머니가 생깁니다. 그동안에 뭐가 생길까요? 옆에 있던 뼈가 녹고 치아 뿌리가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치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에 들어있어도 예방적으로 빼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어떻게든 잘 달래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빼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더더군다나 치과에서 사랑니 빼셔야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훨씬 더 험한 꼴을 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 잇몸이 있고 그런데 얘를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단면들이 보여요. 자, 제일 바깥에 하얀색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딱딱한 이빨입니다. 근데 그 안쪽 두 번째 층에는 약간 노리끼리한이가 있어요. 그 노리끼리한이 안쪽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비해서 까맣게 썩은 게 첫 번째 층을 다 없애고 두 번째 층까지 다 없애고 신경까지 닿으면 이 신경 안에 염증이 생겨요. 이러면 이 안쪽 부분에 염증 생긴 신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로 충치의 마지막 단계가 신경치료예요.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신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뿌리 끝에 있는 관까지를 전부 다 신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 안에 의료용 재료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신경치료인 거예요. 결국은 치아의 신경이 없어지는 치료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진짜로 오랜 시간 동안 치과에 안 가고 방치하셨던 그런 분들만 겪는 그런 치료입니다.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신경치료를 안 하면 그 다음번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까지 염증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이 안에 내부의 신경과 혈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이는 푸석푸석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힘이 없어요.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이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뽑아야 돼요. 그렇게 애써서 신경치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덮어 씌워놓으면 이가 깨질 확률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무조건 씌워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맨 뒤에 어금니요? 100%입니다. 무슨 고민하고 자식할 게 없이 무조건 씌워야 돼요.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뽑고 임플란트 씹는 것보다는 내 치아를 고쳐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매달려서 이 치아를 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치아란 말이죠. 여기 테두리에 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가 훌러덩 빠진다고 그랬죠.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죠. 임플란트 테두리에는 염증이 안 생길까요? 여기를 안 닦으면 똑같이 임플란트 테두리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은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어려운 얘기는 치아가 있었을 때 잇몸 염증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 임플란트 왜 하게 됐죠? 잇몸 염증 때문에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100%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으면 임플란트 염증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치아는 50년을 버텨주고 돌아가셨어요. 임플란트는 그 정도 버텨줄까요? 못 버팁니다. 임플란트는 훨씬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럼 임플란트 하신 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왜 임플란트 하게 됐지? 칫솔질이 안 돼서.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받느라고 고생했어, 돈이 많이 들었어, 이게 아니고 다른 치아를 지켜야겠다, 임플란트는 오래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부터 칫솔질하고 치간칫솔 쓰는 게 100% 달라지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임플란트를 수년 후에 빼게 되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아무리 치과의사가 잘 심어 줬어도요.